이승만, 박정희 두분 잘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잘하기만 할수 있겠습니까? 두 분이 실수한 게또 있습니다. 가장 두 분의 가장 큰 실수는 한글 전용입니다. 문자 정책이 그 나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안보보다도 문자입니다. 유럽에서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다 자기 나라 말이 있어야 국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 구조상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단어의 60%, 70%가 한자어로 돼 있어요. 이것은 한자어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한글로 쓰면 다 암호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이 한글 전용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 이거 잘못했다라고 알았지만은 그걸 뒤집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 한글 전용을 하면 쉽거든요. 사람이 쉬운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안 가기 싫어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속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미국 사람도 잘 속더라고요. 왜잘 속느냐? 이런 언어를 계속 쓰면 속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삼아 과학 논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읽을 수가 있는지, 읽을 수가 있죠. 의미가 한글 전용으로 된 논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고급 학문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는 한 한국에서 노벨상 안 나올 겁니다. 이 언어가 망가져 버리면은 첫째 진위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냐. 그 다음에 선악 분별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비하 분별력도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저도 난감합니다. 1980년대 신문을 보시면은 사람 이름은 다 한자로 적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은 사람 이름 한자로 적고 그 안에 뭐 김영삼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오면요. 김명삼 관로 안에 한자가 들어가더니 나중에 한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저 조자가 나라 조자인지 창령조씨인지 알 수가 없고 강경화의 강자가 제비 강자인지 건강하다 할때 강자인지 알 수가 없고 박지성 선수의 한자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면 일본 신문 봐야 돼요. 일본 신문 봐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비극입니다. 저 일본에 여행 갔더니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 이 소학교 학생은 거기서 간판 다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은 간판을 못 읽어요. 경주에 오는 일본 소학교 학생은 그 설명문도 대충 읽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은 못 읽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참 오래 걸릴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교양의 바탕 아닙니까? 인문교육.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인문교육, 교양교육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교육은 인간의 바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문명의 발자취고, 철학은 모든 사물의 원리고,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건데, 그 문사철 플러스 예술 그 다음에 스포츠 이게 합쳐졌을 때한 인간의 바탕을 이룬다. 이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집중적으로 시키면은 그 인간이 큰 인간이 된다. 큰 인간 밑변이 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꼭지점이 높게 올라가서 큰 인물이 된다. 그런데 인문교육을 안 시키니까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말 한번 이 운동을 보십시오. 이거 옛날 60대, 70대 한국 정치판 이렇게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교양 있는 말 썼어요. 교양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무너지니까 천하는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른 중에서 30%나 되고 그것도 많이 배울수록 천하는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한국은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입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나라.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를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큰 손실이죠. 명문 고등학교가 국가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산실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있을 때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뭐 평준화를 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국가 엘리트가 나오지 않아요. 국가 엘리트는 이 부문별 엘리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 엘리트,
과학 엘리트, 문학 엘리트, 언론 엘리트가 있죠. 그럼 국가 엘리트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을 생각할 때 이승만 박정희처럼 애국 애족하는 심정으로 또 세계를 넓게 보면서 인생관도 이야기하고 생활 또 문학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풍요한 인간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그 고등학교가 보금자리인데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없애버렸다. 한자 말살해버렸다. 이 영향이 벌써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지금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완전히 이거 아사리판 교양 없는 그래서 이 한자 말살이 두 분의 크나큰 실수였다. 두 번째는 두 분이 참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념 정당을 못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노선을 이어갈 정당을 못 만들었습니다. 드골은 만들었어요. 지금도 프랑스 정치의 주류는 드골리즘입니다. 마크롱도 왼쪽이었던 사람이 요새는 드골파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승만 박정희는 자기들이 그 위대한 정신을 이어갈 정당을 못 만들었을까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사대주의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가 지금 주한미군이 있어야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 보면은 아니 경제력에서 50배나 되고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느냐? 북한이 핵무장 하면 당연히 한국이 핵무장 해야 되는데 핵무장 하겠다는 말조차 안 나오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제가 1995년에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군사 전문 노 기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할 때 한 번도 외국 군대 도움을 안 받았느냐? 미군이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타락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은 우리 힘으로 지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국방 의지를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자주 국방 의지를 잊어버리니까 자유 통일 의지도 같이 잊어버린 거죠. 자주 국방 의지를 잊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간첩도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좌익 준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잡을 텐데, 아니, 국방은 미국이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뭐 굳이 나서가지고 간첩 잡는다고, 좌익 욕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거냐. 그 사람들하고 원 오브 댐으로 뭐 같이 신하게 지내면 좋지 하는 이런 거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살아야 될 나라인데, 저 남태평양처럼 살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언론 검열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언론 검열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죠,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 작전하다가 죽은 사람, 이런 사람 사진 뭐 안 내잖아요. 그리고 언론 검열에 다 찬동하고, 모사드에 대해서 그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무제한 아닙니까? 세상에 정보기관이 공개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정보기관이 비밀을 잃어버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암살 부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정보 부대이기도 하지만 1972년에 뮌헨에서 이 아랍 테러 조직이 테러를 해가지고 11명이 죽었을 때 그때 골다 메이어 수상이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관계자들 다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주 한미동맹의 참 좋은 점이 많죠. 그런 한미동맹의 부작용 또한 있었다는 것. 세상에 어떤 일이 100% 좋기만 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의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한 30%라고 생각하면 이 30%가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좀 먹었다. 북한은 자주국방하는 나라다. 잘못하면 삼국시대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백제 같은 나라가 되고 이게 북한이 신라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아주 기분 나쁜 생각도 듭니다. 아,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대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유통일로 나아갈 때 참고로 해야 될 사례가 있다면 우리 민족사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성공한 통일. 그 다음에 외국 사례로는 역시 수도의 동독 흡수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교과서로 삼아야 되는데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신라가 삼국통일 하는 데는 우선 내부 단결이 잘 됐습니다. 화랑도와 호국 불교의 단결 그리고 가야계인 김유신과 신라 진골 출신인 김춘추의 단결 내부 단결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56대 왕입니까? 중에서 암살이나 쿠데타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변칙적으로 간 거는 다섯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정권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정치를 잘한 나라죠, 신라는. 그리고 중국에서 수나라 일어나고 당나라 일어날 때 국제 정세가 변할 때 바로 세계 최강대국인 당과 동맹국이 되었다. 당과 동맹국이 저질러 온 거 아니잖아요. 김춘추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고구려 찾아갔다가 퇴짜 맞고 일본까지 찾아갔다가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당 태종을 만나러 가서 결국 나당 동맹이 만들어졌다. 외교의 승리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외교를 잘한 사람은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나당 동맹을 만든 김춘추입니다. 뭐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자주정신.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사실은 소정방위가 그때 13만 명을 가지고 왔는데 아예 이 내친 김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김세친 김춘추가 그때는 태종무열왕이죠.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어떤 신화한 사람이 아니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습합시다.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가지고 지금 백제를 멸망시켜준 아버지 같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칠 수 있느냐 하니까 김유신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전태세를 갖추니까 소정방이 그냥 돌아갑니다. 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합니다. 당 고종입니다. 고종이 아니 내친 김에 왜 신라마저 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따르면 소정방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적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백성, 신하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이 똘똘 뭉쳐 있었다. 이거죠. 결국 김춘추 태종무열왕은 660년 그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아들인 김범민이 문무왕이 됩니다. 문무왕이 되어서 백제 부흥운동을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신라마저 먹으려고 할 때 7년간의 대당결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 강대국인 그것도 당시에 최고 전성기인 전성기의 세계 제국을 7년 동안 싸워가지고 한반도에서 밀어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신라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한테 도전하는 나라는 아니고 한반도 정도만 차지하려고 하니까 운수를 아는 민족이니까 한반도는 주워버리자 해가지고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만주로 옮기죠. 그게 서기 676년 따라서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입니다. 이런 신라의 자주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새 고고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배민족은 흉노계통이고 해가지고 한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당한
우월감을 오히려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나타난 자주정신 그리고 유연한 외교, 유연한 외교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하고 싸우면서도 휴전 전쟁을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포로 잡으면 다 보내주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